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모든 반목을 끝내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큰 우리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를 때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 교회를 침몰시켜 온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정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로잔대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말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재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입입니까? 이단입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세계 선교를 수고해 왔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런 걸 비판하고 비난해 버리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 무슨 행사를 한다? 누가 앞장을 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번에 200만 명 모이는 이 집회를 위해서 다 하나 되어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국은 달라지고 악법도 막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비난받고 모세도 비난받고 사도 바울도 비난받았다. 그럼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천국에 가서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란 말이야.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래. 바울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비판하겠습니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정강원 목사님을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지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욕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목사님, 내가 가슴이 너무 울부짖어서 말을 하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맞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에 강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악에 바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어떤 정치인들 몇몇에게는 야 이 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어제 정광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를 보더니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욕은 안 하시더라고. 이 정광 목사님이 겉으로는 막 하지만은 진짜 속은요 치재처럼 너무 부드럽고 눈물이 많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하니까 단순하게 이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하는 사람 머리 굴리면 큰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해는 되지만은 우리 강화문에 있는 성도들도 뭐 댓글 같은데 보면은 너희들이 언제 했다고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나 자기들 수고한 것 알지만은 누구든지 숟가락을 얹든지 칼을 얹든지 다 해가지고 나를 바꾸면 잘했습니다. 우리가 틀을 닦아놓았더니 잘했군요. 다 같이 모읍시다. 마음을 열어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걸 열심히 잘했구나. 이 악법을 막는 데는 하나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12.7 대한민국은 모든 성도들이 강화문과 서울역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200만 명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겠다고 사람들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게 드물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모이고 나면은 이제는 20년 30년 안에 이런 모임은 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막지 못하면은 정말 100년이 지나도 이제 이런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한듯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판사니까 뭐 양심대로 판결하겠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양심은 무슨 양심요? 이재명이 판결하는 거 안 봅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는 땅땅땅 금방금방 다 하면서 그거는 3년 4년 이런 막 2년일 때도 1심도 안 하잖아요. 판사가 양심을 한다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눈치 보잖아요. 국민들의 눈치 보잖아요. 뭐 촛불 들고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다. 그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고 만장일치로 탄핵도 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합리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도호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합리적입니까? 무슨 합리요? 자기의 인연과 사상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남들이 정권 잡을 때는 다 삐았고 무슨 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비웃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어디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는 5년 동안 강화문에 있었는데 너는 어디서 들어왔나 그런 소리야. 그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을 하고 김밥도 나눠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지 축제가 돼야죠.